어쿠스틱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버즈비 TV 계속 봐주십시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저희 우리 맥펜 70 하면서 네. 기어 타임스가 아닌 자기 기어 자랑 뭐 이런 네. 게 있었죠. 저도 오늘은 그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기 기어 자랑이죠. 이게 이누 씨 메인 기타인데요. 메인 기타 제가 지금 도미나에서 기타를 저기 샤토네이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샤토네이 좋죠. 그거를 협찬 받기 전에 이제 제 메인 기타였었죠. 네, 제 메인 기타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좀 더 그러니까 둘의 성향이 비슷해요. 도미나도 약간 야마하 쪽에 좀 이렇게 좀 선명하고 찰랑찰랑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L 시리즈가 거기다가 힘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네. 좀 묵직하고 튀어나와야 될 때는 또 거기서 또 뭐랄까 잘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샌더 70 맥펜 70 그거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대 더 남았답니다. 네. 네, 어디 없던 걸 어디 저기 수입처에서 다 긁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은 그건 팔렸고요. 까만색은 바로. 아, 그 바로 나갔고요. 그러니까 두 대가 아직 더 있는. 아직 까만 하양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한 대밖에 없어요라는 건 바로 나갔고 새로 네. 두 개를 더 준비했다. 네. 네.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네. 지금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 LLX6A인데요. 네, 제가 사용하는 기타는요. 야마하 기타 LLX6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 건 여기에 픽업이 없어요. 아. 날쿠스틱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내부 픽업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 거고 이거 이제 조절까지 가능한 그 느낌의 그렇죠. ART 시스템 아시죠? 이렇게 네, 두 개 믹스해서 쓰시는 거. 네. 네. 이게 마호가니일까요? 뭐 로즈우드 같네요. 올 솔리드 로즈우드. 이거 스프루스 장판이고요. 이거 에보니 지판이네요. 네, 에보니요. 에보니 지판에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짐을 넣었대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짐. 와, 이거 그러니까 로즈우드 로마로에. 로마로에스. 네, 로마로에스. 로마로에스. 네, 아, 이렇게 로로마이스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게 로마넥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즐겨 친다는. 그렇죠. 네. 이태리 사람들이 즐겨 친다는. 네. 모든 넥은 로마넥으로 통하죠. 네. 모든 넥이 통하는 로마넥을 보고 계십니다. 네. 마호가니의 로즈우드를 심은. 네. 네. 로마넥. 이게 오늘 이누 씨 기어 이누 타임이니까요. 네. 자, 이누 씨가 마음대로 기타를 치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픽업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이 소리를 들을까요? 네, 일단 그냥 생소리부터 알겠습니다. 뭐 일단 해 보겠습니다. 자, 생소리고요. 확 다르죠? 아유, 좋네요. 시원합니다. 스트로크 똑같은 좋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스트로크 네. 똑같은 사운드. 이번엔 앰프 톤으로 모니터 해볼게요. 아이고, 앰프가 좋아하네요.
네. 싸구려 기타랑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선명하고요. 네. 연주감 좋고요. 연주감 직하고요. 또 어떤 기타들은 설계가 잘못돼서 상판이 두껍든지 아니면 칠이 두껍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네. 텁텁한데 깔끔하네요. 네. 와 진짜 좋다. 자 이게 100만 원 초반인데? 뭐 다 들려 다 들려드린 거예요. 다 들려드린 거예요. 100만 원대 초반이에요. 109만 원.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싸네요. 네, 저도 이제 이거를 한 4년 전쯤에 DP 상품으로 네, LL6A를 그 버즈비 이제 전시돼 있던 모델을 가지고 제가 그 LLX6의 마지막 그 매장에 남아 있던 걸 제가 가져왔었는데 그 이후 매장에서 LLX는 잘 못 봤어요. LCG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네요. 이게 뭐 그냥 6와 A의 다른 점은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 녹음을 하실 분이면은 이거 없는 게 나아요.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만 하실 분은 이게 그렇죠. 제가 그래 가지고 네. 구멍 뚫린 거보다는 그냥 이것도 없어도 되는데 또 날쿠스틱은 또 좀 네. 아쉽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너무 딱인 것 같은 거예요. 바디 구멍도 안 뚫었고 그렇죠. 앰프 연결되고 앰프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제 책임이 아닌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 네, 제가 만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이제 잘 만져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야, 이렇게 편하게 사용했었습니다. 109만 원이 싸게 느껴질 정도니까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사운드만 듣고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멋진 연주 해주신 우리 LL6 유저 예, 이누 씨가 한 줄 평과 해장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LL6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타 이제 녹음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기타 소리가 이제 뭐 공연용 우리가 뭐 반주를 제작할 때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무슨 연말 시상식에 네, 가수들의 그렇지. 그런 시상식 무대 곡이라든가 뭐 가이드 기타라든가 되게 다양하게 곡을 연주를 했었었는데 이 기타를 연주했었는데 그거 되게 큰 공연장에서 무슨 저런 데 있잖아요 올림픽 뭐 어디 경기장 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이제 스피커로 나왔을 때도 제가 친 이제 그 LLA LLXA6의 네. 네, A가 아닌 LLX6의 그 사운드가 나왔는데 그런 큰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도 그런 해상도라든가 어떤 기타 퀄리티가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네, 잘 나온다라는 것들을 제가 되게 전천으로 많이 여러 방식으로 확인을 해본 기타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럼 가성비로는 뭐 아주 괜찮고요. 물론 가격대가 싼 기타는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만원에 200만원 소리는 분명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이 정도면 자랑할 만 하겠죠? 네. 한 주평이고요. 해당국은 와. 저는 아까 좀 저렴한 기타와 이제 바로 비교를 해보겠다. 진짜 사골곰탕하고 바시락 국물하고 비교한 거죠. 네. 그래서 아 기타에도 급이 있고 분명히 좋은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또 새삼 네. 확실하게 느꼈고요. 저는 일렉트릭 기타는 팬더 기순에서만 만들고 어쿠스틱 기타는 야마하에서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줄 평이 되겠네요. 네, 네. 굉장한 독과점 시스템을 지향하시는군요. 윤우 씨가 질러갖고 제가 또 조절해서 예, 소주 네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조절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네. 생각입니다. 약간 불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다섯 개 질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불안해지네요. 어쿠스틱에 솔직히 100점을 제가 줄 수가 있죠. 그럴 수 없죠. 네. 분명히 우리의 첫 100점 기여는 아마 내후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기에 일렉 기타 중에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네, 선생님이 이러시는 것처럼 저도 팬더 기타를 만들어주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마 LLX LL6A LLX6A 네. LLX6A 힘들어요. 네. LLX6A LLX6A 네. LLX6A 네. 로마넥이죠. 네. 로마넥 네. 아주 야마 어쿠스틱 기타 오랜만에 진짜 좋은 거 하나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